네, 경제방송도 재밌을 수 있다. 보람의 와그락을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한국 남자들, 외국 여자들이 보면 뭐 터프하면서도 로맨틱하다 하겠지만 글쎄 전 세계에서 집안일을 제일 안 한다고 합니다. 아유, 부끄러워라. 덴마크 남자들이요, 하루 3시간 이상 가사일을 돕는다고 하고요. 이탈리아 남자들은 하루 2시간 미만 정도. 그리고 인도, 일본 등 아시아권 남자들이 하루에 채 1시간도 돕지 않아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 남자들은 50분도 채 돕지 않아서 당당하게 꼴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이요, 가사일,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 버리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아내의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그런 적극적인 가장이 되면 좋겠네요. 자,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는 보람이의 와그라그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와그라그에서는요, 다양한 코너, 정보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종목 와그라그 코너에서는요, 하루 종일 생TV에서 보내드렸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진행된 이벤트 행운의 당첨자, 여기에서 발표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야 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무료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요. 와그라그 게시판 안으로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출석 체크, 사연, 이벤트 뭐 모두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이 놀라오시면요, 선물도 푸짐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람이의 와글와글에서 가장 야심차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종목 와글와글로 들어가 볼 텐데요. 가장 먼저 굿모닝 대박 예감 준비된 화면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오늘은 시장의 약세를 좀 예상을 하면서 오늘 빠지게 되면 유가가 또 어저께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예상외로 낙폭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걸로 판단이 돼서 장중에 매수 단가를 어제 시초가 했던 21만 5천원을 좀 제가 매수 단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고가가 22만 8천원권으로 지금 뭐 고가 거의 다 부근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시초가부터 바로 따라잡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좀 낙폭이 좀 조정이 좀 있을 시에 매수하시라고 제가 매수가는 20만 5천원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23만원 정도 한번 잡아드리고요. 심리적으로 20만원이 깨지면은 장기 추세에 대한 약간의 회의가 좀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0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뭐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단기적으로 뭐 조정이 약간 있기도 하지만은 상승 기조 유지 속에서 시장 완전한 주도 종목 지금 화학, 정유, 자동차, 세업 좀 계속 말씀드리는 업종인데요. 이 종목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GS 같은 정유주들은 단기적인 시각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네. 단타적인 면에서 한번 접근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만큼 지금 투자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환경이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우선 타이밍을 좀 노려서 저점을 노려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만 4천원권이고요. 9만 5천원까지는 조금 가격을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약 9만 9천원 정도만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8만 8천원 정도 대응하시면서 손절 짧게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깨지면은 바로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타이밍 노리는 거 좋다는 거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나온 종목이 대림산업입니다. 최근에 그 PF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국내 악재 그리고 해발 악재가 있지만은 그 추세가 괜찮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건설주에 대한 미리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편한 세상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 건설업체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PF 지원 관련해서 금융주는 좀 약세적인 요인이 있겠지만은 건설주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면서 차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이 조금 그 개파락을 한다면 매수 조금은 그 대림산업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는 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가를 11만 5천 원 이하로 지금 현재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요거 조금만 수정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11만 원 전후로 해서 21선 이에 있는 11만 원 전후로 한번 매수에 참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은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0만 8,500원에 설정을 하시고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좀 중기적인 추세에 대응한다는 중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13만 원 정도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하고 손절가는 수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 매수가 같은 경우는 그 시장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해서 11만 원 전후로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을 만나봤습니다. VCR에 담겨있지 않았던 관심 종목들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한국투자증권의 최철원 대리는 오늘 SK이노베이션 추천하셨는데요. 지금 장세에서는 대형주 조정이 있을 때 반드시 매수하시라 하셨고요. 그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 좀 더 조정이 있을 때 21만 5천 원에 들어가보자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가 23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트레이드 증권의 최건영 실장은 건설주 두 종목을 집중해 주셨는데요. 오늘 대형 건설주 시장의 악재를 이용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현대건설과 GS건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대건설은 목표가가 9만 1,300원이고요. GS건설 13만 2천 원이었습니다. 오늘 업종이 조금 겹치는데요. 최병곤 전문위원도 정유주 추천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정유주가 강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GS를 들고 오셨는데요. 매수가가 9만 4천 원, 목표가가 9만 9천 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역시 건설주 가운데 대림산업을 꼽아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1만 원 전후에서 들어가 보시고요. 목표가는 13만 원까지 내다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은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내주신 종목인데요. 여러분 참고는 하시되 섣부른 판단, 성급한 판단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어서 투자 손자 병법의 VCR 만나봅니다. 큐! 오늘 영진 인프라 어제 나왔던 건데 한 번 더 도전을 하겠습니다. 네네. 어제는 성공을 했고요. 오늘도 성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매수가가 오지 않으면 역시 매수하지 않는 것으로 꼭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1285원 예상가로 나오고 있고요. 매수가는 1310원부터 1325원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보다는 약 한 1%에서 2%가량 더 상승한 흐름이 나와줘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 목표가는 1360원, 손절가는 1300원으로 잡아드리니까요. 손절가 아래에서 시작하면 절대 대응 마시기 바랍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두 번째 종목인데 역시나 좀 약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13,400원에서 13,600원으로 드리니까요. 현재 예상 체결가가 13,250원입니다. 여기 역시도 한 1, 2%가량 상승할 때 잡아야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3,900원이고요. 매도가는 13,3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오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오텍 매수 가격이 7,100원에서 7,150원. 현재 가격보다는 좀 하락해서 시작할 경우에는 이 구간대에서 좀 잡아보자는 전략이고요. 7,350원이 목표가고 손절가는 6,9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 TCK입니다. TCK는 아무래도 좀 태양광 테마와 좀 IT 테마가 같이 좀 부각이 되고 실적 우량주로 좀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매수 가격, 어저께 저점 부근이 19,500원에서 19,7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2만 500원이고 손절가는 18,600원을 설정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만나본 투자 손자병법의 관심 종목들은 오늘 아침에 단타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본방을 사수하셔야겠죠. 이외에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HK스탁의 진용준 대표 오늘 두 종목 들고 오셨죠. 오늘 아침에 단타 종목이었습니다. 영진인프라와 유니온이었는데요. 영진인프라는 오늘 매수 체결됐고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목표가 장중에 도달했습니다. 유니온은 오늘 매수 체결이 안 된 걸로 집계가 됐고요. 라이징스탁의 홍혜진 팀장도 두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TCK와 오텍이 있었습니다. 오텍은 목표가 도달은 실패한 상황이고요. TCK는 오늘 하루 매수가 부근에서 좁게 움직였습니다. 이어서 각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풍산, KP케미칼, 현대건설, STX엔진 그대로 보유되고요. 그리고 남해화학, KTB투자증권은 매도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김승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세 종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송원산업 있고요. 삼영전자, 유비커스 세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강지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다음과 STX 조선해양, 코라우홀딩스, SK케미칼, 대림산업은 그대로 유지 중이시고요. 대신 포스코와 삼성전자는 매도하셨네요. 네, 이어서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가 되죠. SK이노베이션, SM 담겨 있고요. 모두투어와 현대차 담겨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신은경 실장의 포트폴리오 오늘 변경 내용이 있네요. OCI 머트리얼즈, 와이솔, 한일사료, 유비벨록스는 그대로 보유 중이시고요. 대신에 두산 인프라코어와 일진다이아는 매도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용운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세 종목 그대로 유지되죠. 기아차, SK, GS가 담겨있네요. 네, 지금 만나본 투자손자병법에 관심 종목들 전문가들의 참고 내용을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되 섣부른 판단, 성급한 판단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기분 좋게 세 번째 VCR 불러봅니다. 실리콘옥사 이렇게 반등을 보여준 이유는 아이패드에 대한 수혜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기관의 분석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 전일은 급락을 했지만 오늘 급등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보시면은 이 종목은 그 이전에 추세가 하나 있었습니다. 추세가 있었는데 어떤 추세냐면 적어도 121선을 가게 된다면은 반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121선까지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매수 포인트를 주는 듯 했는데 전일 같은 게 조금 밀렸어요. 밀렸는데 이 부분이 아마 좀 트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121선을 회복해주는 오늘 그리고 내일 쪽에서 매수 접근이 상당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 같은 게 종목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 종목인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35,500원 이하 가격권에서 매수 접근한다 가정하에서 일단 목표가를 먼저 한번 설정을 해본다면은 1차적으로는 하락 추세대에 있었던 2차 하락 추세대 그 고점이었던 네. 39,000원의 1차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드리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120선 이탈하는 33,000원에 조금 손절가를 형성하시고 대응하신다면 조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 기아차가 시장 상승을 주도를 했지만 2011년도 역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빠짐으로 인해서 0.91% 현재 빠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5일선이 무너지는 한도 내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5일선과 21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 추매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CNC 같은 경우에 금융시장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지분법 이익도 마찬가지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조금 반등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면서 장기 이평선이 깨지지 않았다면 적어도 추세는 하락적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적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한번은 접근을 제가 한번 해본다면 일단은 121선 위에서 주가가 지켜주던 매수 접근이 일단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102,000원 윗꼬리를 현재 달고 있는 요 102,000원 가격대에서 1차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이후에 추세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그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는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한다면은 92,500원 가격대 조금은 손절가를 빨리 잡아가지고요. 조금 짧게 잡아서 92,500원에 조금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국민주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마찬가지로 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서 하이닉스가 그나마 유리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보다는 뭐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의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PC용 메모리 아니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더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도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11선을 무너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선과 부딪히는 구간 정도 내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게 되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2분기, 3분기까지 좋은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글로벌 철강 수요가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서 사상 그 최고치인 14억 4,100만 톤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가격 인상, 그리고 수요 증가, 이런 부분이 매출 실적과 분명히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쪽에서 철강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호재가 되고, 그리고 포스코에도 호재가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코를 그럼 어느 가격대에 한번 접근하는 것이 좋겠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제 생각에는 241선을 좀 회복해주는 자리가 있는 48만 5천원 이상에서 한번 매수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 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요 종목도 조금은 요 자리를 지금 현재 241선과 121선이 있는 요 가격대를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46만원까지 조금 그 급락이 좀 있어요. 추가 하락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잡아본다면 121선이 있는 47만 5천원에 먼저 손절가를 형성하시고 마찬가지로 가격에 대한 이상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위쪽으로 돌려준다면 52만원 가격대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토크 베스트 5의 VCR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만나본 뜨거운 종목 베스트 5의 순위는요, 관련 뉴스의 순위일 뿐 해당 기업의 향후 전망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죠. 다시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집중! 오늘은 우리 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와 밸류25의 김상균 연구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위에 올라와 있는 포스코, 철강 가격의 인상,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주가 또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매수는 48만 5천 원 정도에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52만 원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47만 5천 원이었고요. 2위에 하이닉스, 11선 부근에서 매수해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3위에 SKCNC보입니다. 1분기 실적 기대감, 이에 따라 주가도 오를 것이다 얘기해 주셨죠. 목표가는 10만 2천 원이었고요. 손절가는 9만 2,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4위에 올라와 있는 기아차, 5일선과 21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목표가가 10만 원, 손절가는 7만 2천 원이었습니다. 5위에 올라와 있는 실리콘웍스, 3만 5,500원 이하에서 접근하는 게 가능하겠다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9천 원, 손절가는 3만 3천 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전문가들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성급한 판단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외에도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주옥같은 관심 종목들이 나왔습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안에 담겨있는 관심 종목들은 직접 센티비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의 관심 종목들의 수익률이 대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시면 후회합니다. 보람이의 와그락을 마찬가지죠. 지금 까지 보내드렸던 내용들 모두 체크를 못하셨다면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보내드린 그 관심 종목들 하루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수익률 확인해보죠. 1위에 진용준 대표의 이름이 올라와 있네요. 어제와 마찬가지인데요. HK스탁 진용준 대표 영진 인프라로 어제도 4.4%의 수익률을 거뒀는데요. 오늘 하루 2.3% 수익률을 거두셨습니다. 매수가가 1310원에서 1325원 사이에 접근해보자 얘기해 주셨죠. 딱 그 중간 정도의 매수가 됐습니다. 목표가는 1360원으로 다시 설정해 주셨는데요. 오늘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1위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라이징 스탁의 홍유진 팀장 TCK가 2위로 올라와 있네요. 오늘 아침에 단기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19,500원에서 19,700원 사이에서 시작해보라 하셨는데요. 19,9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익률은 1.6% 거두셨고요. 3위에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의 대림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은 0.4%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수익률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오늘 수익률 베스트 5에 올라와 있던 종목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 전화 연결은 생략하고요. 곧바로 출석 체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큐. 자, 출석 체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코너 맞죠?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하겠습니다. 음악 추세요.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시진 않으셨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보다도 조금 덜 놀러 오셨는데요. 그 가운데 필명 심포니님과 1112님께서는 유창희 전문가님 감사하다고도 남겨주셨습니다. 유창희 전문가님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요, 장타자님이 들어오셨는데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맞죠?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 그리고 작게작게님도 오늘 처음 회원 가입을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느루님께서 매일매일 퀴즈를 풀어주시는데요. 미투데이 사진을 바꾸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바뀐 사진이 더 마음에 듭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필명 상쾌한 투자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투자 초보예요. 서울경제에는 와글와글 게시판이 있어서 참 좋아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매수한 종목이 50원만 떨어져도 가슴이 절렁절렁합니다. 초보라 그러신가 봐요. 언젠간 이 마음이 강철이 되겠죠? 라고 써주셨는데 그 아래 댓글 보셨나요? 유창희 전문가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댓글처럼요.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 꼭 성공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그리고요. 필명 성큼성큼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 필명도 오늘 처음 보는 닉네임이더라고요. 내일이 벌써 수요일이네요. 날씨도 좋고 종목들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집안도 평화롭고 요즘 정말 즐겁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왠지 주부의 느낌이 물씬 느껴집니다. 저도 이런 글 보면요 막 힘이 나고 같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필명 성큼성큼님께요. 주식카페 리듬식스 50% 할인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필명 박원정님께서 성원파이프 언제쯤 오르나요 하셨어요. 성원파이프 변경 상장됐죠. BNG 성원 맞죠. 지금 주가가 500원 정도 와있던데 상담을 좀 깊이 있게 자세하게 원하신다면 와그라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전문가들이 항상 상주에 계시거든요. 댓글로 자세한 상담을 남겨드릴 겁니다. 이렇게 와그라그 게시판 점검해 봤고요.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시간이죠. 선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 맞추기 이벤트 함께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15포인트 내린 2122.68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필명 지은만님께서 2127.25로 가장 근접하게 예측해 주셨으니까요. 이분께 주식커피 리둔 14 50% 할인권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아쉽게 드시고요. 그리고 샘플러스의 친구가 되어도 이벤트 꾸준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필명 아몬트방방님과 메이눈 헐크님께 상큼한 상추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추씨 잘 키우셔서요. 쌈 싸드세요. 그리고 퀴즈왕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요거였습니다. 짜잔! 추세 이탈 후 곧바로 하루 이틀 안에 추세선 안으로 복귀할 경우 주가는 이후 어떠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가 였습니다. 보기도 4개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더 문제를 읽어드리도록 하죠. 추세 이탈 후 곧바로 하루 이틀 안에 추세선 안으로 복귀할 경우 주가는 이후 어떠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가가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짜잔! 1번이었습니다. 기존 추세대로 진행이었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퀴즈는 늘 많은 분들이 오세요. 정답자는 그 가운데 미스터 강님과 이 기자님께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이 바뀌었습니다. 종류도 한 가지가 더 늘었는데요. 바로 SK증권이 협찬하는 우수한 품질의 USB 드리고요. 또는 유진투자증권 도곡지점이 협찬하는 신세계 이마트 만원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퀴즈는 무엇일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짜잔!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저점 2만원, 고점 25,000원의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있다.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25,500원에 안착했을 경우 어떠한 시점으로 봐야 하는가?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도 있죠. 1번 매도, 2번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리고 3번 매수, 4번 정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갑자기 옛날에 풀었던 언어영역 문제가 생각이 나네요.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바닥에서 저점 2만원, 고점 25,000원의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있다.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25,500원에 안착했을 경우 어떠한 시점이라고 봐야 하는가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1번 매도, 2번 1인칭 주인공, 3번 매수, 4번 정지적 작가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내일 오후 4시까지 시간이 충분하죠. 내일 오후 4시까지 와그라그 게시판에 정답을 쏙 넣어주시면 되겠죠. 많이 많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퀴즈 공개까지 완료했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5시부터는요. 센 투자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6시 30분부터는 대박 플러스가 이어지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그때까지 꼭 채널 고정해주셔야겠지요. 보라미의 와그라그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와그라그 게시판 들어오셔서요. 사연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퀴즈 응모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벤트 참여까지 해주시면 오늘같이 이렇게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물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주세요. 저는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